예, 오늘 본문 19절에 봐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페크리나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페크리나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고소나 어떤 고발에 대해서 자기의 그 소명을 밝히는 법적인 공식적인 답변을 행할 때 쓰던 단어로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모세의 율법의 잣대에 의해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게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식적이고 법적인 답변인과 동시에 이건 전 인류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에게 예수님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답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한테 공개해주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자신의 권위, 이 아들의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있죠. 뭐 그거야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행하는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18절에 봐보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급의 이임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사실은 나는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말을 자꾸 돌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돌리거나 피하거나 그러는 데인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죽음의 이해부석에도 당당하게 내가 누군가를 밝히는데 그 밝힐 내용이 결국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큰 제일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이 우리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정명이 된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실을 인정치 못하는 신학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받게 된 그 영광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이 차이점에 관해서도 상당히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할 정도로 다른 시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면밀히 이 부분을 연구하면 우리가 알았던 상식을 뒤엎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어땠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임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다. 자, 신명기 32장 39, 사무엘상 2장 6절, 왕하 5장 7절 여러 등지에 봐보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소개하신다면 왕하 5장 7절에 봐보면 그 나만 장군이 병들었을 때
남한 장군이 병들었을 때 그 왕에게 편지가 갑니다. 이 남한의 병을 고쳐라. 그때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자인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심으로써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행한다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분임을 직접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심판을 아들이 맡아서 하신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맡아서 하신다. 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은 누구?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1장 17절, 요한복음 3장 35절, 여러 등지에 봐보면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봐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0장 11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내보니까 내가 아들인 예수님이 심판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과 심판, 심판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심판과 부활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옥황상제가 전 인류를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심판과 부활, 자, 심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 이거는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거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일을 보임으로써 이 아들의 권위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동등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이 10절에 아들이란 말이 무려 9번이나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은 그 지시대명사로 아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한번 해서 총 10번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0절 중에 이게 한 절에 한 번씩이 해당하는 아들이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활과 심판의 능력을 행하신다 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죠.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었던 거죠.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니고데모 1대1로 대화했던 이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공식적이고 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십니다. 나를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원스톱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한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 부활을 부활의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 이후에 이제 열두 사도들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전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지만 자 이때는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복음적인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유대인들한테 최초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들에 대한 권위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임을 부활과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럼 저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생명을 얻고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부활이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요한복음에서는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게.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열쇠는 뭐 긴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교리나 어떤 뭐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복음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연한 교리나 바울의 어떤 교리 서신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막 깨알같이 공부해서 어떤 구원론을 이렇게 활기 공부해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딱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부활을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부활. 자, 두 가지 부활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봐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하고 어떤 일이 악할까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선하고 나쁜 짓하고 나무가 떼묵가면 악한 일이야.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예수를 믿으면 선, 예수를 안 믿으면 악. 아주 단순해요. 아들을 깨닫고 인정하면 선, 아들을 못 깨닫고 인정 안 하면 악. 그게 요한복음의 화법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포인트가 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첫째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아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 말이 동의어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칭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칭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 종파, 예수를 인정하는 이단도 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의 그 어떤 영어도 구원과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 예수께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영어를 대놓고 사용을 하십시오. 자꾸 아버지니 하나님이니 그렇게 애매모호한 영어를 쓰지 말고 안 믿는 자들도 쓰는 하나님, 다른 이단 종파나 예수를 완전히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영어를 쓰고 아버지라는 영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의 손가락은 예수님, 그냥 예수님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화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거예요. 어떤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다음에 신천지 그런 존재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태어났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맡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부활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시킬 수 없음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면 안 된다. 나를 안 믿으면 너희들의 신앙도 헛거고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들,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봐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열두 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여기 음성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자가 지금 죽어서 몇 병에 몇천 년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때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귀를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고 교회는 단체에 대해 사람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아들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과 귀를 여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자.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미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 상태예요.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는 순간은. 그러나 믿으면 바로 사망의 생명, 믿으면 바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은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작됐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에서 완성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만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안 믿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셔 심판 이후에 이들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선고는 받았고 집행형의 집행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 비로소 이 형이 집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구치소에 거하고 계신 것이지 형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형은 재판이 대법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형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하고 형무소에 형을 사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구치소에 가는 것이지 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구분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부활을 소개하시되 이 모든 기준은 아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또 아들이 심판을 행하는 당사자다. 자, 기준이 되고 당사자가 된 것이 바로 아들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나는 심판을 향하는 자고 나는 부활을 향하는 자다. 나를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나를 믿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완벽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유대인들과 첫 시간에 보여준 예수님의 대화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는 바로 심판주요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내가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도 아니요 그들이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알았지만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중요성을 밝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